안녕하세요. 오늘은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위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들어설 예정인데요. 함께 알아보시죠. 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대 36층, 7개 동 총 981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. 단지는 창원 내에서도 주변 지역과 교통 연계가 잘 갖춰진 점이 장점입니다.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이 도보권에 있고 KTX 마산역도 인근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. 또 마산 중앙로, 양덕로, 한룡터널 등의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어 차량을 통해 창원 도심으로 빠른 이동할 수 있어요. 남해고속도로 동마산 IC, 서마산 IC 등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합니다. 쾌적한 교통망 외에도 주변의 생활기반 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 입주자가 문화, 여가 생활을 손쉽게 누릴 수 있어요. 반경 약 1km 이내에는 신세계백화점, 롯데마트, 홈플러스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고 단지 맞은편에는 봉덕초등학교를 비롯해 창신중학교, 창신고등학교 등 공교육 시설이 위치해 도보 이동이 가능한 학세권 단지입니다. 또 팔룡산, 봉암수원지, 양덕삼각지공원, 산호공원 등 주변의 자연 녹지를 품은 힐링 공간이 쾌적하게 조성돼 있어 언제든 쉽게 가족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에코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어요. 양덕 4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는 인지도 높은 롯데건설의 시공과 우수한 입지 환경, 수요 높은 중대형 평수, 청약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 자격 및 규제에 자유있습니다.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교통, 교육, 생활 3박자를 갖춘 아파트 꼭 한번 알아보세요.